그럼 엄청 짠 건데? 이거를 간을 해가지고 닭죽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장아찌 느낌으로 잘라가지고. 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치킨 플랜트 베이스드 브레디드 텐더. 텐더요, 정확히는. 치킨 텐더, 식물성 대체육. 보면은 두류 가공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뉴트리션 팩트. 두 조각에 210kcal. 일단은 한 팩에 몇 개 들어있는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건식이 제로식은 아닌가 봐. 6개가 들어있네요. 이거 얼마지? 가격을 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 한 조각에 1,500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비건은 돈이 된다. 세상에. 오븐 조리시 220도에서 8분 동안, 에어프라이 조리시 185도에서 4분, 전자레인지 조리시 1, 2분인데 왜 튀김기는 없냐? 튀김인데. 저는 튀김기에 놓기로 하겠습니다. 오븐에다가 일단 220도 8분 할 거고, 실제 튀김기에다 튀겨. 왜 튀김기는 없지? 납득할 수 없어서 기름에다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비건식은 칼로리가 좀 낮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 봐요. 근데 사실 비건식이 칼로리가 낮으면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건가? 비건식이란 게 사실 칼로리가 낮으면 안 되긴 하지. 그러면 이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 근데 비건을 하면서 영양을 챙겨 먹어야 되니까 이제 칼로리를 낮출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제로식은 아니잖아. 근데 먹는 입장에서는 비건이 아닌 사람들은 먹을 일이 없긴 하겠지만 고기가 안 들어가는데 칼로리가 높다는 건 조금 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느낌. 항상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어차피 여러분 이거 안 사먹잖아요. 이거 비건은 그거 알아요? 사먹는 사람만 사먹어요. 애초에 비건 혐오자들은 구매 대상이 아니라고. 나같이 리뷰를 하는 사람 말고는 정말 비건만 사먹는 거야. 아무래도 튀김은 튀기는 게 맛있겠죠. 아무리 에어프라이기가 발달을 해도 이 기름에 튀기는 건 따로 올 수가 없다.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건은 왜 고기 맛에 집착할 거야? 고기 맛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섭취에 집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집착이라기보다는 비건식으로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식상한 두부만 먹긴 좀 그렇잖아요. 그냥 니즈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면서 맨날 샐러드를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가 이제 지겨우니까 곤약국수도 먹어보고 뭐 곤약 젤리도 먹어보고 무슨 뭐 다이어트 빵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섞어서 먹잖아.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그 닭가슴살 식단만 먹다 보면 질리니까. 근데 비건이라는 게 다이어트식처럼 이제 뭐 짧게 한두 달만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비건을 하기로 했으면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평생 맨날 두부만 먹기에는 좀 인생이 좀 재미없지 않나 라는 쪽에서 발전해서 나온 게 아닐까요?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를 위해. 요새는 다양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새 나오는 신제품들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거라서 비건을 하는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그 루트를 주자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제로 비건들은 이런 제품에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비건을 너무 피시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비건이 아니지만 비건은 여러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비건주의자들 있잖아요. 뭐 소고기를 먹는데 와가지고 뭐 이런 항의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모든 비건들이 다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 나는 그 항의하는 사람들이 비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걔네 약간 패션 비건이야. 진짜 비건들은 거기 가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치? 뉴스에 자극적이니까 그런 패션 비건들을 내보내는 건데 그건 약간 좀 왜곡된 거다.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에 이제 100칼로리인데요. 보통 맥도날드에서 하는 맥너겟이 하나에 45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뭐 사이즈로 보면은 두 개 정도니까 맥너겟이랑 비슷한 칼로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우선 뭐 겉에 튀김옷을 입혔으니까 바삭한 거는 바삭한 건데 간이 상당히 짭조름합니다. 짭조름함을 넘어서 짜다. 그냥 이건 맥너겟을 맛소금을 이렇게 찍어 먹는 듯한 정도로 짭니다. 되게 짜네. 나트륨이 되게 높은 듯. 왜 이렇게 짜지? 한 알에 나트륨이 225mg이 들었네요. 225mg 들었으니까 이거 다섯 개면 신라면인 건가? 좀 많이 들었네요. 225mg이면 한 개에 짠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식감은 너겟이랑 되게 비슷해. 그 맥너겟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부드러운 편이에요. 치킨의 쫄깃함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부드러운 너겟 느낌인데 그거는 아직 못 없앴네요. 제가 예전에 비욘드 미트 리뷰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 톱밥 씹는 느낌이 좀 난다 그랬거든요. 식물성 톱밥을 계속 불려가지고 씹는 그런 식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똑같다 여전히. 근데 예전에 한 2년 전에 한 리뷰에 비해서 한 50% 정도 줄어든 느낌? 톱밥의 질감이? 그때는 진짜 톱밥 같았는데 이제는 좀 구운 톱밥 같다. 자, 이건 구운 녀석입니다. 오븐에 구웠어요. 구운 거는 색깔이 조금 연하게 나왔네요. 얘가 진정한 맥너겟의 색이 아닌가.
확실히 튀긴 게 훨씬 더 바삭한 거고 오븐에 구운 것도 짜네요. 얘는 원래 짠 것이다. 바삭하는 느낌 별로 없고, 근데 바삭함의 정도가 얘가 100이라면은 얘는 70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도 브레딩, 이 빵가루 입히는 게 잘 돼가지고 바삭함 정도는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원래 하나에 110칼로리인데 이렇게 짜면은 150kcal가 됐습니다. 이거 먹어볼 사람? 비건 혐오자인가요? 네? 비건 혐오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먹어볼래요? 짜죠? 짜지 않습니까? 밥 먹었는데도 약간 그치? 오늘 내가 이거를 좀 간을 좀 세게 했는데 이거보다 짜지 않아요? 그럼 엄청 짠 건데? 이거를 간을 해가지고 닭죽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장아찌 느낌으로 잘라가지고. 장아찌죠? 그치, 내가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밥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다. 치킨 장아찌다.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우리 아빠 술안주네, 완전.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한 번 더 짜다고? 자, 그래서 오늘은 비건 치킨을 리뷰해봤는데 우선은 너겟 정도의 식감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끝자락에 약간 그 불린 톱밥을 씻는 것 같은 향과 맛이 나는 게 살짝 단점이긴 한데 2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 그래서 2년 후에 먹으면 거의 이 톱밥 향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이 비건식은 좋은데 너무 과다한 나트륨을 섭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짜서 오늘은 이걸로 이제 장아찌를 만들어 먹어봤는데 그 정도입니다. 장아찌를 만들어준 정도로 굉장히 짜다. 오히려 이거를 살짝 싱겁게 하고 비건 소스들을 조금 같이 선택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버라이어티하게 먹을 수 있지 않나. 뭐 비건 케찹, 비건 마요네즈, 비건 마요네즈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짠맛은 그쪽에다가 넣는 걸로. 우리가 이 맥도날드에서 맥너겟을 먹을 때도 뭐 스윗 앤 사워 소스, 뭐 토마토 소스, 렌치 소스 이런 거를 다 따로 준단 말이에요. 비건 자체도 이제 선택이니까 이 소스에도 선택을 줘서 선택에 선택을 더하는 선택 플러스 정신 좀 잘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이 하나에 지금 1,500원입니다. 그래서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 1,500원이면은 그냥 이제 매장에 가서 사 먹는 게 오히려 이제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사 먹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비건이 아니니까 비건이신 분들은 불티나게 팔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